요새벽 전문가 불안한 투자 심리 속에 힘든 구간이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불안감의 원천, 불안함의 본질은 뭘까요? 아무래도 지금 뭐 방송에서 솔직하게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금리 인상이라던가 아니면은 큐티 뭐 이런 모든 악재들이 다 노출이 됐음에도 불구를 하고 우리 증시는 지금 굉장히 크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급락을 했고 그리고 나스닥 뭐 비롯해서 미국 증시도 다 하락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로 크게 빠지고 있는데 2450포인트 어저께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2450포인트를 회복을 해줘야 그때가 이제 매수가 좀 강하게 올라와 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250포인트까지 열려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볼때 지금 저가 매수 심리 또 충돌을 하고 있고 그리고 불안한 투심 뭐 요런 그런 구간들이 같이 상충하는 그런 시기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뭐 예측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을 좀 지나고 난 후에 그리고 무언가 이제 7월 CPI라던가 뭐 이런 지표들이 어떻게 나오는 거에 따라서 좀 변곡점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파월의 입에서 이제 상원 의원들 거기 청문회가 있었었죠, 오늘. 거기에서 발언들이 결국에는 지표들이 이런 흐름들을 보고 금리 대응을 할 것이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야 되겠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개중에는 잘 가는 섹터들이 있습니다. 테마들도 있고, 원숭이두창 관련해가지고 어저께는 급등을 하고 오늘은 급락을 하고, 뭐 이렇게 좀 빠르게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데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는 저는 제가 봤었을 때는 지금은 저가 매수 심리 글쎄요 아직은 좀 부족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뭔가 정부 정책적으로 밀수 있는 자율주행이라던가 AI, 그리고 이제 로봇 관련해서, 왜? 저출산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노동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로봇 관련해서 섹터가 움직일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지금은 에너지 관련 주들이 대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신재생 관련해서 태양광, 그리고 풍력,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야 되고, 그리고 원전은 지금 많이 눌렸다가 오늘 뭐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 크게 상한가를 치고 뭐 이렇게 상승해 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전에 제가 추천을 드렸었던 종목이기도 해요. 그때 6,700원에 매수 가격을 드렸었고 손절 가격이 6,600원에 드렸었거든요. 바로 이렇게 무너뜨렸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실적도 받쳐주는데 원전 관련해서 모멘텀이 있는 그런 종목들 한번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